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곡은 박효신의 I'm Your Friend라는 곡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박효신 씨의 이 감미로운 듯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가 주로 있는 발라드 곡입니다. 함께 지금부터 강의를 보시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노래는 E플랫 키로 연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6줄의 음을 반음씩 떨어뜨리는 하프다운 튜닝으로 튜닝을 하시고 연주를 하실 건데요. 하프다운 튜닝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줄 6줄의 음을 반음씩 낮춰주는 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줄은 미, 라, 레, 솔, 시, 미로 튜닝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 음들을 반음씩 낮춰준 거죠. 그래서 E플랫, 그리고 B플랫, 그리고 D샵, 그리고 F샵, 그리고 A샵, 그리고 1번 줄은 E플랫으로 튜닝을 반음씩 낮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E키로 연주를 할 거예요. E플랫 키로 실제적으로 연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노래의 BPM은 70입니다. 4분음표 기준으로 70이니까요. 1분에 4분음표가 70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전형적인 발라드 곡의 그런 BPM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코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많은 코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코드입니다. 5번 줄에 E프렛, 4번 줄에 E프렛, 3번 줄에 1프렛. 그 다음 C샵 마이너 9 코드입니다. 5번 줄에 4프렛, 그리고 3번 줄에 4프렛, 그리고 2번 줄에 4프렛. 이때 주의할 점은 6번 줄과 4번 줄이 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줄은 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F샵 마이너 11 코드입니다. 요 폼 그대로 2프렛으로 이동하시고 위로 한 칸씩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6번 줄에 2프렛, 4번 줄에 2프렛, 그리고 3번 줄에 2프렛. 이때도 5번 줄은 뮤트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1, 2번 줄은 개방현으로 살려주세요. 그 다음 B9sus4라는 코드입니다. 5번 줄에 E프렛, 3번 줄에 E프렛, 2번 줄에 E프렛, 1번 줄은 개방현 살려주시고요. 4번 줄과 6번 줄은 뮤트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코드가 또 있는데요. A마이너 코드입니다. 4번 줄 E프렛, 3번 줄 E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 1번 줄 개방에 살려주시고 6번 줄 뮤트 해주세요. 베이스는 5번 줄. 그리고 G샵 마이너 7 코드가 나오는데요. 아까 F샵 마이너 11 잡았던 코드 폼으로 그대로 4프렛으로 이동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6번 줄 4프렛, 4번 줄 4프렛, 그리고 3번 줄 4프렛. 네, 그리고 중간에 A 메이저 7 나오죠? 이런 폼입니다. 6번 줄 뮤트, 4번 줄 E프렛, 3번 줄 1프렛, 2번 줄 E프렛. 그 다음 A 마이너 메이저 7이죠? A 메이저 7에서 요 음 있죠? 2번 줄에 이 도샵 음이 반음이 떨어지면 돼요. 그런데 손가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E프렛 이동하시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E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B-7 코드입니다. 2번 프렛 발에 잡아주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4프렛. 그 다음 C샵 7 코드입니다. 5번 줄에 4프렛, 4번 줄에 3프렛, 그리고 3번 줄에 4프렛, 그리고 2번 줄에 2프렛입니다. 이때 6번하고 1번 줄은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D9 플랫 5 코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폼인데요. 1번 손가락으로 4프렛에서 4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발에서 걸어주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근음,
5번 줄에 5프렛 눌러주시고요.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5프렛,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5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4번 손가락을 뮤트로 하나 내려가시면 D7 코드 진행이 됩니다. 이때 2번 줄은 뮤트로 걸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C샵 마이너 7 코드인데요. 1번 손가락이 5번 줄에 4프렛으로 이동하시고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6프렛, 그리고 3번 줄에 6프렛 눌러주시고 6번 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오픈을 열어주시면 돼요. 이상으로 코드 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송폼은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진행부터는 송폼대로 천천히 차분히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4마디 보여드릴게요. 아까 진행하셨던 코드가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약간 엇박 계열의 리듬, 원다 하는 요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스트로크 잘 보시면서 악보와 매칭시키시면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먼저 인트로 파트 4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인트로 파트는 이렇게 4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 후에 진행되어지는 A파트 8마디도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코드 진행도 똑같네요. 자, 보실게요. 3, 4, 1, and a 2, and 3, and a 4, and a 1, and a 2, and 3, and a 4. 다음으로 B파트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 B파트는 12마디 진행이네요. 여기서부터는 리듬을 좀 더 잘게 쪼개요. 자, 먼저 리듬부터 보실게요. 1, and 2, and a 3, e, and a 4, e, and a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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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down, up, down, up, down.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그 후에 A파트와 B파트가 8마디, 12마디 다시 한번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앞에 진행하였던 B파트의 리듬이 그대로 반복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C파트 나오기 전에 약간 몰아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설명하였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천천히 총 8마디와 12마디를 A파트, B파트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4, 1.
마이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한마디에서 A마이너와 B9서스포 진행이 싱코페이션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1, 2, 바로 2박자에서 B9서스포를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C파트 진행입니다. C파트에서는 브릿지 부분이기 때문에 박자를 좀 더 몰아가는 느낌이 나고 스타카토가 나와요. 8분음표 8개 진행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6줄을 치고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을 없애서 이게 중간중간 박자에 삽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7, 2분음표 1, 2, 3, 4 A마이너 잡고 그 다음에 D9 플랫5 잡으시고 2분음표 그 다음에 내려가서 7 마지막으로 B9서스포 잡으시고 8박자 8분음표 8개 크레센도로 몰아가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B 파트가 연속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앞에 C 파트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에서 8분음표 8개로 볼륨을 이렇게 확 업 시켜 주셨죠. 다이내믹이 올렸다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후에 B 파트가 마지막 아우트로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진행은 총 28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행은 똑같아요. 앞에랑 그리고 두 가지 리듬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총 28마디 마지막 B 파트를 차분히 진행시켜 볼게요. 3, 4. 마지막 6박자 기다려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웃트로 6마디입니다. 처음에 인트로 4마디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지막 C샵 마이너 9에서 C샵 마이너 7으로 싱코페이션이 한번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실게요. C4
이상으로 박효신의 I am your friend 강의를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코드 패턴이 조금 쉬워요. 진행이 2-5-1 진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코드들 유사하게 반복되는 코드 진행분들을 잘 익히신 다음에 오른손 리듬 잘 보시고 악보 잘 보시면서 차분히 연습해보시면 금방 자기 거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생 기타의 봉쌤이었습니다.